예. 여기, 여기. 어, 선생님 보안. 아니,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. 네.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저 소문..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동 선생님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,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어,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어,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그때 그 실망감, 그것이 이제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뭐 저는 이제 저희가 또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. 큰 문제가 될까다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.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, 저것도. 응? 뭐 어디 보니까 전과사범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. 이건 안 되잖냐, 이건. 부끄럽잖냐, 이건. 대통령이 뭘 다 아냐?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,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.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뭔가 그래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.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